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입니다. 오늘은 김형식 대표님이라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회사는요, 작년 5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의 NIS 거래소에 AI ETF 두 상품을 상장시킨 회사입니다. 김형식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여기에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좀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좀 편하게 좀 전문 용어도 섞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 상장시킨 종목 AI ETF가 그 5%가 넘는 높은 배당을 지급했다고 뉴스에서 제가 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7개월 만에 이렇게 5%가 넘는 배당이 지급됐는지 설명 주시고, 앞서 인사를 하시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회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어떤 AI 기반의 금융 상품들을 이제 설계하고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또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AI 스타트업 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QRFT 그리고 AMOM이라는 ETF 상품을 이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작년 5월에 했고요.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아까 이제 배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뭐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담고 있는 주식에서 나오는 이제 배당도 있고요. 다른 어떤 실현 수익에 대해서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ETF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실현된 수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때 이제 종목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제 수익이 나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곡차곡 모여 있다가 배당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되게 놀랬던 거는, 스파이라는 상품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알고 있는데, 그 ETF 상품보다 훨씬 더, 이 훨씬이라는 거는 각자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크래프트 ETF, AI ETF가 스파이 ETF보다 거의 2% 정도 더 아웃퍼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 지수를 거의 그대로 추종을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상장하고 나서 15.9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죠. 이거 7개월에 15, 16% 가까이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QRFT 같은 경우는 이제 17.89%, 그러니까 한18% 정도. 그래서 대략 이제 둘 간의 차이가 2% 포인트 정도 지금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QRFT 같은 경우가. 그래서 물론 이제 2% 포인트가 크다 작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2%를 이기는 거는 뭐 이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 QRFT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팩터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모멘텀 투자, 뭐 밸류 투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증권 쪽에서 이제 팩터라고 부르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 투자를 하면은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좋게 나온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을 모아놓은 걸 이제 팩터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멀티 팩터라고 하면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골고루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뭐 밸류, 퀄리티, 뭐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에 대해서 뭐 균등하게 투자를 하는 ETF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이걸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어떤 비중을 조금씩 바꿔가는 ETF들도 있는데요. QRFT도 그런 ETF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팩터들 간의 비중을 이제 AI가 결정해서 잘 바꿔준다는 게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파이 말고는 다 그런 팩터 로테이션, 뭐 멀티 팩터 투자를 하는 ETF고요. 대상은 이제 미국 대형주 다 같습니다. 그래서 DYNF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운용사죠. 블랙락의 멀티팩터 ETF, FCTR도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이제 운용사 ETF고요. VFNF는 이제 뱅가드, 뭐다 아시겠죠. 굉장히 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GSLC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액티브 베타 그 멀티팩터 투자 ETF입니다. 뭐 일단 QRFT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보통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러고 투자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말고 미래 데이터도 결국에는 S&P 500 지수가 지금 자리에서 살짝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나서 다시 S&P 500이 랠리를 펼칠 때 S&P 500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크래프트가 잠시 뭐 이렇게 약간 역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스파이 ETF보다는 더 좋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혹시 자신을 하시는지요? 물론 이제 미래 성과는 누구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죠. 뭐 미래는 어차피 모르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통계적으로. 일단 저희 QRFT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소스에서 S&P보다 좀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그 멀티팩터 투자 자체에서 오는 알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S&P 지수를 이제 이겨왔다는 거는 뭐 많은 이제 논문과 뭐 실전
시장에서 이제 증명이 돼 있는 사실이고요. 네. 저희도 그런 것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팩터 투자를 멀티팩터 투자를 통해서 벤치마크보다는 좀 더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ETF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요 기간 동안은 언더퍼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멀티팩터 투자 철학에 의해서 설계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ETF들도 두 번째 지금 그러면 왜 멀티팩터 중에서 QRFT만 좋냐? 똑같은 멀티팩터 그러니까요. 컨셉으로 이제 네. 돼 있는데 사실 심지어 저희는 보수가 0.75%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ETF들은 뭐 조금 비싼 게 0.3% 더 낮은 거는 뭐 0.09%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과들은 사실 다 보수를 제하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 저희는 이제 더 잘한 거죠. 사실 보수가 더 많이 까였으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근데 그럼 그런 차이는 이제 어디서 오냐 보면은 같은 팩터 투자지만 또 같은 팩터 투자가 아닌 거죠. 네. 네, 지금 저희 QRFT는 이제 뭐 80년대 중반부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금리 유동성 온갖 그런 매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팩터에 좀 더 실어야지 유리한다는 걸 AI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팩터에 대한 배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ETF들도 멀티팩터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팩터에 좀 더 많이 실차 이런 결정 AI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효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고 성과로서 지금 저희 상장 이름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인간이 전혀 손을 네. 대지 않고 네. AI가 100% 운영한다 네. 이렇게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아, 예. 또 다른 질문을 제가 좀 이제 할 건데요. 자신 돈 자체 투자하는 금융맨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직접 투자 대신에 금융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술 개발에 나선 계기는 이렇게 제가 아, 네. 대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자기 자본을 이제 트레이딩하는 어떤 알고리즘 트레이딩 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 회사였나요? 아니면 뭐 회사 뭐... 형태로는 돼 있었는데 사실상 뭐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자체 자금을 이제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 만들고 알고리즘 만들고 그 알고리즘에서 트레이딩 하는 회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있었던 건 아니죠. 자기 자본 매매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뭐 그때는 이제 돈 자체 투자는 뭐 금융맨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이 트레이더였죠. 개인 투자자에 좀 더 가까웠던 이제 모델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런 AI를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이제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뭐 저희가 금융상품 만들기도 하고 이런 모델들을 또 금융기관에 이제 또 팔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퉁 네. 드린 이유는 네. 갑자기 막 어려운 얘기를 네. 막 하시고 뭐 미국에 상장됐다고 하는데 일반 대중분들은 네.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이 어떻게 AI ETF를 상장했는지 네. 그 대표님이 네.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자연스럽게 좀 여쭤보려고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은 그러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서 한 20년 전부터 투자 세계에 이제 발을 담그셔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투자를 직접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누적 수익률이 수천 퍼센트 정도의 누적 수익률도 지금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합쳐서 이런 알고리즘 AI ETF를 상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기도 하고 그런 회사를 창업하게 된 네. 어떤 계기가 이게 자연스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예전에 저희 팀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제 한국 코스피 200 파생 시장에서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어떤 비율성을 이제 공략하는 패턴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비율성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찾기도 쉬웠고 또 한번 찾으면은 이게 지속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지금보다는 이제 돈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점점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 하나 찾아놓으면은 뭐 1년 갔다 이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없어진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찾는 속도보다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소규모의 팀으로는 어떤 이런 전략을 충분히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제도 강화로 인해서 파생시장에서 일단 많이 이제 나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들끼리 싸우는 시장이 그렇죠. 된 게 한 가지 굉장히 큰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을 봐도 정말 미국의 이제 큰 퀀트 펀드들이 막 계속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랑 이제 맞물려요. 또 그 네, 시기가 네, 뭐 네.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계속 커왔지만은 그런 어떤 해외에 뭐 정말 리서처만 수백 명씩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해서 많이 이제 활발하게 트레이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규모 팀이 이런 전략을 찾아내는 속도에서 안 되는 거죠. 없어진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어떤 패턴이 좀 나올라 하더라도 이걸 동시에 뭐 다 낮춰야 되니까 다 같이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네네네.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벌기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사람을 늘릴 수는 없고요. 자본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어떤 그 당시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그럼 이 패턴을 잡는 걸 여태까지 사람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찾아냈다고 하면은 좀 자동화시켜서 그냥 추출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해오던 작업들 그리고 뭐 어떤 그때 이제 딥러닝 기술도 막 이제 들어오던 시기니까 저도 네. 이제 학부 자체는 컴퓨터공학 전기공학을 했으니까 네. 저도 좀 연구를 독학으로 했었고 또 이제 잘 딥러닝 잘 아시는 또 교수님도 찾아뵀었고 그래서 연구를 초반에 많이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또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투자 전략을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또 마침 이런 뭐 로봇 어드바이저나 이런 어떤 자동화된 AI를 활용한 이런 운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기업 단에서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국내죠. 그때는 이제 국내 이제 자산 운용사나 이런 데 이제 공급을 또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이쪽으로 올마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아에서 네.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를 했다고 어느 기간은 전업 투자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뭐 노하우가 쌓이면 네. 또 워낙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고 예전에 알파고가 바둑 프로님을 그렇게 이기면서 되게 붐이 있었는데 그때 시기 전부터 AI에 대해서 독학을 하고 공부를 계속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아 예 국내 사실 뭐 알파고는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그렇죠. 이제 확산되는 계기였지만 들어온 네. 거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죠. 저희도 이제 결국은 어떤 전략을 추출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뭐 운영하거나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자동화 영역이고요. 네. 근데 데이터를 주고 여기서 이제 잘 되는 어떤 전략을 이제 추출하는 거는 사실은 머신러닝의 개념이거든요. 많은 금융 상품이 있잖아요. 네. 뭐 주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그 AI를 적용하고 왜 ETF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셨는지 되게 상당히 네. 궁금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좀 더 프리퀀시가 높은 전략을 딥러닝을 추출하는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원래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였었던 거고, 그러면 원래의 목적은 이거를 뭐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하거나, 저희가 뭐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뭐 이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해왔던 어떤 자기자본 거래를 이제 최대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기업단에서 수요들이 발생하고, 저희가 그쪽에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쪽은 사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어떤 뮤추얼 펀드나 ETF나 이런 공모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매일 매매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이 회전율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제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을 또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액티브하고 프리퀀시 높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이 이제 작을 때는 가능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단의 연구까지도 저희가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좀 최적화 한 상품이 또 ETF이기도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네. 질문의 요지는, 네. 그러니까 좀 투자 상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갖고 있는 AI 알고리즘을 네. 주식 포트로 해서 그런 상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혹시 해보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 뭐 사실 같습니다. 이제 최종 상품단에서 이걸 뭐 ETF로 싸느냐, 공펀드로 싸느냐, 아니면 포트폴리오 시도를 뭐 제공하느냐는 뭐 그 뒷단은 사실 다 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네. 저희가 ETF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ETF가 어떤 하나의 투자의 뭐 요소에 가까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요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재료 같은 개념인데 그렇죠. 네. 기왕 할 거면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는 상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팀의 이제 원래 욕심은. 그래서 뭐 이제 국내 상품 좋지만 이제 세계 해외 그런 특히 이제 미국 금융 쪽에 뭐 대형주 S&P 500 지수 같은 부분을
어떤 AI 기술을 통해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뭐 주식 신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펀드로 해도 되는데 뭐 일단은 국내에서는 저희가 뭐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공펀드를 만들 수는 없었고요. 그렇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면 오퍼레이션만 해준 운용사들이 있고 네. 이제 그런 곳을 이제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사실 어떤 뭐 뮤추얼 펀드나 뭐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게 이제 국내 스타트업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맞아요. 있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한계가 가장 좀 덜한 상품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ETF라는 그 자체만으로, 네. 아, ETF? 그래, 한번 얘기 들어보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요. 한국 상품이다.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네네. 뭐, 사대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쪽 시장에서 보시기에는, 예를 들어 한국의 로봇 어드바이저다. 한국의 펀드다. 물론, 한국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근데 그게 그 S&P 500을 하겠다. 이러면은, 정말, 정말 잘하면 되겠지만은, 사실 그런 문화적인 차이나 장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ETF는 상대적으로 본인들 어떤 기관에서 펀드를 만드실 때, 아니면 어떤 상품을 만드실 때, 이걸 뭐 조합해서 만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여기 이게 뭐 메드 인 코리아인지 메드 인 US인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보다는 자기는 이제 최종적인 요리를 만드시는 분이고 이제 재료를 선택할 때는 신선한 거 맛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요리단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벽부터 온갖 게 이제 걸리는 거죠. 네, 네. 저희 회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ETF 상품이 그나마 어떤 글로벌라이즈 하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AI 기술을 통한 ETF라고 하면은 뚫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저희가 뭐 세계 최초에 집착하는 건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네. 뭐 운용 파트에서 딥러닝 기술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도 어떤 신경망 정통 딥러닝 계열의 기술들을 실제 운용단에 제일 이제 가깝게 이제 붙인 상품이라고 저희는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